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지리개 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드디어 박물관 개장한 날이거든요. 이 멋진 화석들을 다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가 가능한 거겠죠? 이거 다 수거해가지고 그냥 전시합시다 우리. 자, 기증합시다잉. 자, 이제 다 바쳤고 됐어. 전시품 싹 다 모였고, 자, 이제 박물관이 아마 다음날 지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가게 건설. 목재,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30개랑 철광석도 30개나 필요하고요.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재료가 이제 부드러운 목재가 좀 모자르고 단단한 목재도 필요하거든요. 어? 메일이 하나 왔네요.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구해줬었던 조니에게서 선물이 하나 왔네요. 행운의 손님이 당신께 여행 선물을 보냅니다. 상작가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정말로다가. 기괴하다, 기괴. 헐로야, 야, 이게 선물이냐, 임마! 어!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일리지로 갈 수 있는 섬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두꺼운 거 봐. 가져갈 수 있고, 마일과 교환해야 됐고, 오케이. 여기 어떤 섬이냐? 어? 너 누구냐? 새로운 주민이다. 티파니? 당신의 성함? 오케이. 지뢰계 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주민들 꼬시는 건가? 약간 근데 티파니 아줌마 스타일인데 느낌이. 그랬구나.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주민 스타일은 아니네요. 뭐랄라. 예. 오케이. 자, 과연 뭐가 잡힐까요? 자, 다음은 너. 너 임마, 널 놓아라. 슉. 맛있는. 오케이, 한 번에. 잉어. 잉어킹. 오, 야, 여기 물고기가 되게 많다. 어째? 흰놈이 많네. 야, 여기 낚시하고 싶으면 여기 마일리지 섬 와서 잡아야겠네. 대박이네. 물고기가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데 너 뭐야 이거, 장화 뭔데? 살짝만 더 있으면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DIY 레시피도 하나. 아니, 갔다 왔는데 이거 철광석이 많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뭐 없는데요? 이거 그냥 다 받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받고, 자, 그리고 이러고 마이 디자인 프로 에디터 이거 사서 하면은 이제 제가 마음대로 막 꾸밀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앱 업데이트 했고, 다음은 도구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있나요? 언제나 쓸 수 있는 도구 레시피. 그래서 업그레이드 가나요? 도구들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돌도끼에서 도끼로, 그리고 삽, 낚싯대. 철광석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들은. 오케이. 자, 지금 박물관도 열심히 지어지고 있고, 예, 다음날만 지나면 이제 바로 완성될 거거든요. 아, 저 이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물고기 떡밥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왠지 이거 쓰면은 좋은 물고기 등장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거 같거든요. 떡밥을 뿌리면은 물고기가 오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 자, 한번 뿌려볼게요, 떡밥. 떡밥 뿌리기. 촥. 아, 맞네. 그냥 물고기 잡는 시스템이군요. 떡밥으로 얻은 물고기는 과연 좋은 물고기가 나올까요? 자, 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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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있죠. 이거는 무슨 아이템 들어있죠 또? 욕조! 어, 오케이. 나무통? 나무통은 뭐죠? 아 진짜 나무통이네. 오케이 저것도 그냥 장식용으로 하나씩 하나씩 쓰면 될 것 같고. 야 뭐냐? 뭐야 환타 먹냐? 혼자만 맛있는 거 먹네? 야 아니만 한 입만 줘봐. 한 입만 달라고. 원래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했거든요? 한 입만 달라고 했잖여.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화해하자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자 그렇다면은 박물관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우리. 아이고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네요.
짜잔, 지리개 섬의 박물관 개장 오픈. 자, 오, 뒤에 보이세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박물관 열려있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박물관 바로 보러 갑시다. 와, 오져불었다. 이게 박물관이지. 어, 이거 나무는 뽑아버려야겠다. 이거 약간 거슬리네. 뽑아버려. 그렇지. 자,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또 한 카트 찍고 가야지. 자, 좋다. 3, 2, 1, 김치. 아, 제가 기증한 게 보람이 있네요. 와, 뭐요?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아이고, 헉. 자, 어, 이거 돈 좀 많이 들었겠는데? 그래. 아, 내가 좀 기여 좀 많이 했지, 진짜로. 이 박물관에 제 이름이 분명히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요 정도의 기여도면 말이죠. 아, 묶음 기증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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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하, 아하, 보자, 보자. 오, 여기는 식물원인가 봅니다. 아, 여기는 또 곤충들 싹 전시가 되는 그런 적이네요. 여기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채울 생각하니까 너무 설렌다. 야, 이거 근데 진짜 박물관 채우기만 해도 한참 걸리겠다. 여기는 수족관이구만. 아쿠아리움이네요? 오호! 안녕 얘들아? 아, 기증한 것들이 있네.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여기는 뭐 상어나 이런 대형 어류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오, 매 이쁜 거 봐. 아, 그래, 이거. 클리오네! 이거, 클리오네 말고도 여기다 하나씩 다 채워야겠어요. 오메. 자, 마지막으로 화석 정시 한번 싹 보고 가자. 제가 기증한 화석들이 꽤 되거든요. 오우야. 푸타바사우루스. 꼬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기증을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디플로도토쿠스. 오, 야, 진짜 겁나 크네. 오스탈로피테쿠스. 야, 이거 진짜 나중에 다 채웠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 빨리, 빨리 막 싹 다 기증하고 싶어. 어? 야, 돈나무 돈 열렸네. 대박. 미쳤네. 개꿀. 쥬? 야, 한 개 딱 만 원씩. 오마이갓, 만원을 심으면은 3만원이 되는 기적의 돈나무. 이거 철광석 나머지 마무리로 캐자구요. 이게 꿀팁이 있더라고요. 여기 뒤에 파다보면은 밀리거든요? 그래서 안 밀리게 이렇게 땅으로 파든 다음에 연타를 클릭을 해야 여러 번 캘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캘 수 있죠? 최대 8번인가 9번까지 캐지거든요? 오케이, 안 밀리게 샥 됐어.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이 철광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파주고 요러고 가운데에서 작업해주면은 아주 수월하게 캘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철광석 몇 개 남았죠? 어, 두 개만 더 캐면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게도 거의 완성되거든요. 자, 갑니다잉. 하나, 둘, 어? 돈이 나오네 여기는? 셋, 넷, 다스, 여스. 하하! 와! 웬 노다지입니까 이거? 개꿀입니다. 이거 이제 철광석 그대로 다 받친 다음에 이번에는 가게를 만들면 되거든요. 어, 요거 느낌 괜찮네. 따다다다다. 자, 그러면 이제 단단한 목재만 필요해서 어, 도끼로다가 캐버립시다. 단단한 목재 내놔. 자, 이제 단단한 목재도 싹 모았고 다음 시간에 예, 가게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동물의 수, 오늘은 박물관 건설을 성공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박물관은 만들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상어도 있고 막 대형 어류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언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물관 하나하나 채울 날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사체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